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두 번째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에 이제 다니다 보면 마음이 약한 사람들, 특히 이제 이렇게 보기에 참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리에 이제 취약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럴까, 어느 면에서 영적인 놀이개감이 되고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굴욕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살다 보니까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기본 교리에 약하면은 그럼 평생토록 두려움과 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떨면서 지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본 교리에는 저와 여러분이 강해야 될 이와 같은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이것 때문에 평생토록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기본 교리가 약해서 이제 그런 겁니다. 첫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기본 교리는 예수님의 단번 속죄 교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몸 위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놓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과 함께 돌아가시게 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희생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일시에 단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이 자기 몸을 드림으로 모든 사람의 죄악을 제거하셨다는 이 사실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 믿는 거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살면 살수록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그 단번 속죄 교리에 대해서 요한복음과 그 다음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속, 영원한 상속유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하다. 하나님이 사람과 달리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그 내용을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사람이 영과 육과 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명확해야, 그래야 혼의 구원이 뭐고, 그 다음에 몸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그래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또 잘못된 그런 교리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그런 그 삶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그 교회들은 영혼과 몸으로 사람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해서 이중적인 그런 존재로 사람을 보는데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가서 보시면 사람은 삼중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삼중적인 존재, 삼위일체, 그 하나님께서 삼중적인 존재인 것처럼 사람도 삼중적인 존재입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영과 육과 혼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의 그 삼중적인 존재는 맞는데 삼중적인 존재라 해도 하나님과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의 인격체가 계시거든요.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성령님이 각각 따로 다 완전한 인격체예요. 근데 사람은 같은 삼중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이 영만 가지고 완전한 인격체가 안 되고 혼만 가지고 완전한 인격체가 안 되고 몸만 가지고 완전한 인격체가 안 되고 그게 좀 다릅니다. 그런 걸 빼고는 하나님이 삼중적인 그런 존재인 것처럼 사람도 영과 육과 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삼중적인 존재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천국 가는 사람도 나중에 천국 갈 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전인격체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요? 영과 그 다음에 혼과 그 다음에 육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지옥에 가는 사람. 지옥에 가는 사람도 전인격체가 가는 거예요. 어떻게? 영과 혼과 육이 가는 거예요. 영과 육, 혼과 육이 전인격체가 가야 그게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고 그 전인격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그 전인격체가 가야 진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부활이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때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성경 말씀 가서 보시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하시게 될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몸이 변화가 돼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이제 첫째 부활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첫째 부활 안에 예수님의 부활도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예루살렘에 그 안에서 많은 죽어있던 그 구약시대 성도들 중에 많은 몸이 살아났거든요. 그걸 우리가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었던 자들, 또 예수님 안에서 살아남아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몸이 홀연히 변하게 되는, 그걸 우리가 부활의 수확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 끝난 다음에 한 7년쯤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부활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고 환난기에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그래서 부활의 이삭 줍기가 있어, 이 세 단계로 이루어진 이 모든 걸 우리가 부활의 첫 번째 부활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이. 그래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영과 그 다음에 혼과 그 다음에 육이 전체적으로 하나가 돼서 그 사람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환난기가 끝난 이후에, 1000년 지난 이후에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역시 몸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과 그 다음에 혼과 그 다음에 몸을 입은 채 영원토록 불호수에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이렇게 결별이 되는 그걸 우리가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일단 몸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영과 육과 혼이 전인격체가 다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원자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면 영과 그 다음에 혼과 몸이 전체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영,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도 구원받고 혼도 구원받고 몸도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혼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혼은 순식간에 구원을 받아요. 순식간에. 근데 이 몸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다. 그렇게 되면 몸은 무덤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우리 몸이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그냥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이것은 죽는 순간까지도 100% 성화가 되는 그런 몸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몸은 구속을 이룬다. 언제 구속이 이루어지냐 하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때 몸이 이제 구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휴거 받을 자들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에서 17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로마서 8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우리가 신음하는 가운데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 몸만 이제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도 결국 하나님의 그런 진노로의 그 심판 아래 지금 놓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 신음하는 거예요. 소도 신음하고 사자도 신음하고, 어저께 보니까 지금 가뭄이 돼갖고 잉어들도 다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신음하며 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강림 하실 때야 비로소 우리의 이 몸이 구속을 받아서 완전한 것 같은 몸으로 이제 변화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혼의 구원을 받아요. 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 자, 그 내용을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도행전 2장 41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설교했을 때 보통 우리가 3천 명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3,000명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41절에 그때 그의 말을, 그러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3,000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소울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 말로는 영혼 구령을 가야 되겠다. 전도하러 간다. 이거를 소울 위닝하러 간다 그래. 소울을 윈하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 전쟁에 나가면 윈하는 게 있고, 윈하는 거 승리해서 승리하는 걸 윈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윈윈 게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울을 대적과 싸워서 이거 갖고 데리고 오는 게 그게 소울 위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땐 소울이 구원받는 거예요. 3천 혼 가량이. 그 참 이상하지. 왜 명이면 더 좋지 않냐. 근데 하나님 말씀은 혼이라고 기록하기 때문에 혼으로 기록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3천 혼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도 가서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거기에도 가서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른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른 자들에게 속한다.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도 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좀 이렇게 제가 찾아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9절 거기 가서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말 그대로 지옥 불속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혼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얘기했을 때는 1차적으로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혼. 그런데 사람의 영은 혼하고 똑같은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그 혼이 천국에 가면 그러면 그 사람의 영도 천국에 가고 몸도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 인격체가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의 혼이 지옥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의 영과 그 사람의 몸도 전 인격체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22절 가서 보셔도 역시 이제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가서 보시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그 혼을 성경은 새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 요한일서 3장 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구원받은 그 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육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이제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9절에 있는 여기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새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구원받은 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지으려고 해도 지우지 못하는 그런 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새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옛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창세기 5장에 가서 보면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바디가 그렇단 말이에요. 몸이. 그래서 여기 요한 1서 3장 9절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새 사람, 구원받은 혼, 이건 죄를 지울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가서 보시면 사람은 영과 육과 혼의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해도 맞고 성경을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사람 자체가 혼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덩어리로 이렇게 바디, 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그의 이 콧구멍에다 이렇게 불어넣으니까 그건 뭐가 됐다고 해요?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혼.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혼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혼, 사람 자체가 혼이에요. 그래서 혼의 위치에 따라서 영과 몸은 거기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영과 몸은 마태복음 16장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믿으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을 잃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을 잃는다고 얘기했을 때 혼이 없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혼을 잃는다고 이야기한 것은 어떤 의미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가서 보시면 그 내용이 이제 또 나옵니다.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오직 혼과 몸을 둘 다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해라. 멸한다니까 이것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나오는 멸한다, 혼을 잃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지는 게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지는 그와 같은 상태에 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영의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 순간에 영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까지 같이 구원을 받아서 온전한 전인격체 그 사람이 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화로운 그런 몸을 입고 하나님과 이제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또 어느 면에서 몸의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이 몸의 구원은 이 땅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과 혼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영원토록 아예 위치가 정해져 버려요. 바뀌어 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새로 태어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데 몸도 그렇게 될 것을 약속을 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완벽한 그와 같은 몸을 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몸의 구속, 예수님이 이미 다 사놓으신 것을 다시 물르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 그 내용을 이제 기억을 하면은 그럼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문제가 이제 슬슬슬슬 이제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의 영원한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혼의 구원을 일단 받아 예수님을 믿어서 혼의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정죄함이 없어요. 그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토록 마귀가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하고 마귀가 데려다가 자기와 함께 지옥 불속에 이게 데려다가 넣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걸 이제 정죄받는 거라고 얘기하는지 정죄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안전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을 입고 있잖아요. 이 몸에 대해서는 정죄를 받을 수 있어요. 몸은 정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얘기해요. 징계. 징계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의 정죄냐 아니면 몸의 정죄냐 요 두 개를 구분을 잘 하시면은 그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전혀 이제 혼동이 생기지 않고 어느 누구 와서 뭐라고 얘기해도 내 생명은 내 혼은 내 영은 내 몸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봉인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성경을 오늘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저기 커다란 이런 삼림이 있어요. 숲이 있어요. 그 안에 나무가 많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많은 경우에 나무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뭘 봐야 돼요? 숲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걸려 넘어집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신약과 구약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맞습니까? 신약만이에요? 신약과 구약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약은 신약 시대에 예표로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들어라 그러면 뭘 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해요? 구약 시대에 우리 구원받는 그런 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있는 그 사건이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건 세상을 대표하고 이집트라고 하는 건 죄악된 이런 것들이 사람을 얽어매는 그런 세상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내서 그래서 피를 문에 문 설주와 인방에다 바르게 될 때 이 사망을 가져오는 그와 같은 천사가 이 피를 보게 될 때 그 집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피가 있는 집에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피를 그렇게 바를 수 있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바른 거죠. 믿음 없는 사람 안 발랐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 피를 갖다 바른 그 집에는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그 피가 있는 그 집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가져다 주셨고 피가 없는 집에는 하나님께서 정죄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유월절 사건 때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이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거기 가서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얘기가 될 때 이렇게 매칭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출애굽 사건을 가만히 읽으면서 출애굽에서 끝나지 않고 광야 생활 그 다음에 가나안 생활까지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담대한 선언을 거기다 하나 이제 적어놨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어린 양의 피를 믿은 자는 모두 구원을 받았다.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 지금부터 약 3천년 전에 일어난 겁니다. 아, 지금부터 4천년 전에, 3천년 전에, 예, 맞습니다. 3천년 전에 모세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르는 자, 그 집은 내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같이 섞여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피를 뿌린 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를 떠나온 그런 사람도 있어요. 숫자가 얼마큼 되냐면 남자만 한 60만 명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외에 아기들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200만 명이나 300만 명이 이집트를 떠나서 온 거예요. 그 이집트를 떠나서 나온 그 순간에는 구원받은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뭘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피에 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100% 구원받은 거예요. 1세대는 100%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은 아버지 덕분에 나와서 육신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조금 더 크면서 하나님하고 회개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이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1세대가 있습니다. 정신이 있고 회개보고 할 그런 나이에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그 피를 갖다 바르면은 그러면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신뢰해서 그리고 이집트 땅을 떠나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100%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2세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세대만 얘기하는 겁니다. 100% 구원받았어요. 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사망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집트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또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아예 이집트를 떠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좋은 곳을 두고 떠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사람은 과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기득권,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뒤로 두고 뭐만 가지고 떠났어요? 믿음만 가지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여튼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은 믿습니다 하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그래서 사망의 해를 입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회개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음에 출발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 밑에 있던 그런 아이들은 부모 덕분에 생명은 일단 유지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은 그런 자기 믿음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커서 회개보고 할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이들은 구원받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이집트에서는 살아남았지만 천국엔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의 둘째 책 이름이 뭐예요? 첫째 책 이름이 창세기, 그 다음 책 이름이 뭐예요? 출애굽기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의 이야기들이
예,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레위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다섯 책을 기록했는데 왜 이집트 이야기만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만 기록을 했지, 하지 왜 굳이 신명기, 민수기 이런 것들은 왜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왜 그런 것들을 기록했을까? 자, 지금부터 제가 성경을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예, 거기 예,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서 보시면 무엇을 알 수 있냐?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그 불신의 행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결코 죄를 조장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방종해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 민수기와 신명기와 이런 것들을 왜 기록을 해놓았냐?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불순종의 이 죄악에 빠지게 되면 불신 행위가 그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잘 들으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구원 아니냐? 아닙니다. 뭐가 구원이에요? 이집트를 탈출하는 게 구원이에요. 이집트만 탈출하면 구원 받은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예, 아론이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예, 못 들어갔어요. 그 구원 안 받았어요? 아,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받았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뭐가 구원이냐? 이집트에서 벗어난 게 구원이에요. 예, 죄 많은 세상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벗어난 게 구원입니다. 예, 그러면 가나안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그것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신정국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있어서 가나안 들어가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간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 싸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우상 섬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명령 안 지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나안이 천국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경륜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이야기고, 성경의 구속학적인 그러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의 구원은 이집트를 탈출하는 게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수기를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죄악이 민수기에 쭉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몇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민수기 먼저 12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불신 행위가 그 안에 이제 나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는데,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온 두 명의 훌륭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누구예요? 형과 누나. 그렇죠? 형이 누구예요? 아론. 누나가 미리암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했냐? 우리하고도 얘기하지 않았냐?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순종의 일을 하면서 불신 행위를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여기 민수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아론과 미리암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겼죠? 맞습니까? 예,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겨서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있다가 그리고 나중에 들어오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구원으로 얘기하면 혼의 구원은 받았지만 몸의 징계를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 받았어도 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징계가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가서 민수기 13장 14장 가서 보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모세가 열두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갖고 열두 명의 정탐꾼들을 이제 보내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이 사람 열두 명 중에서 몇 명이 악한 일로 보고를 해요? 열 명이. 그렇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갈렙과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이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열 명은 그 땅이 좋긴 좋은데 그거 들어가서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린 메뚜기 같더라.
아낙 백성들을 보니까 자손들을 보니까 메뚜기 같더라.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땅이다 하고 불신 행위를 또 조장을 하고 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퍼져갖고 이제는 다 죽었구나 그러고서 물고불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10명을 죽여버리죠. 맞습니까? 10명을 죽어. 근데 10명만 죽은 게 아니에요. 누가 다 죽어요? 이 사람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떠나왔던 그 1세대는 누구만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40년 동안 뺑글뺑글뺑글 똑같은 데 돌다가 완전히 다 죽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그 사람들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좋은 것을 맛보지 못하고 그리고 다 죽게 되죠. 맞습니까? 예, 그거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6장에 가면 또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고라의 무리들 250명이 또 나타나서 이거 아론과 모세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냐. 우리도 레위 사람 아니냐. 예,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또 250명이 나타나서 아론과 그 다음에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갖고 그래서 250명을 몽땅 다 땅속에 매장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됐어요. 맞습니까? 예. 네. 그러고 났는데 백성이 그렇게 되면 아유 이거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또 불평불만하는 거야. 니들 때문에 250명이 죽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또 예, 민수기 16장 49절 가서 보니까 14,700명이 동시에 또 죽어요.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구원받은 거 조금 이따 증명할게요. 이 사람들 100%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신약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예, 못된 길로 걸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지요? 맞습니까? 죽어요. 예, 징계를 받습니다. 미리암같이 나병으로 징계받은 사람도 있고 이 고라의 무리들과 같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 12명 중에 10명같이 즉시 죽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불순종의 길을 행하다가 나머지 죽은 그는 60만 명의 이 사람들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다가 민수기 25장에 가서 보니까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 대언자의 거짓 대언자의 꾀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을 벌이는 그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돼서 민수기 25장 9절에 가면 하루에 2만 4천 명이 몰살되는 그와 같은 일이 또 생깁니다.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구원받았어요. 근데 음행해요? 안 해요? 음행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2만 4천 명이 동시에 죽습니다. 자, 제가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 제가 증명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가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우리 조상들이 다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바다 이름이 뭐예요? 바다 이름이 홍해예요. 그렇죠?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앞뒤 문맥에 가서 얘기하면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 맞습니까? 최소한 1세대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죽이고 그렇죠. 그 피를 문에다 갖다 바르고 이집트를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떠나서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영적 반석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었다. 지금 신약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가서 한번 5절 처음에 세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어떻게 되다 죽었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징계를 몸에 받았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돼 있냐?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탐욕을 내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7절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이 일을 누가 주장했어요? 아론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론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잖아요. 일찍. 맞죠? 그 다음에 8절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마.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 그 얘기 뭐야? 우리 가운데도 음행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제가 좀 진지하게 말씀드릴게요. 구원받았으니까 무엇을 해도 된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안 되죠. 그게 로마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내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God forbid. 하나님께서 절대 금하신다는 게 있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음행을 저지를 소지가 구약시대 성도들 그랬듯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9절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험할 요소가 있다 그 얘기죠. 우리도. 맞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시험하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 죽는다고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혼이 영원한 안전보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예. 10절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 잘못하다가 어떻게 돼? 죽는다. 그 얘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예, 근데 이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있죠? 예, 죽은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도 혼의 구원을 받아서 혼이 아주 완전 무결하게 성령님에서 봉인이 돼 있어요. 영원토록 천국에 살 사람이야.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불평, 불만, 음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 사람도 있다고요? 죽임당할 자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11절 이제 이 모든 이들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그 다음에 그들에게만 일어난 그 본보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불평불만할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도 음행할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도 그리스도를 시험할 수 있고 근데 그게 너무 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심지어 누구도 죽었어요. 모세도 죽었잖아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렇죠? 반석이 말하면 된다 그러는데 화가 나갖고 반석을 내리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도저히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서 안 되겠다. 넌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 혈기가 많은 사람은 조심을 좀 해야 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자들도 불순종하면은 육신의 파멸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얘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기 상하 특히 사무엘기 상을 읽으면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옵니다. 사울 그렇죠? 사울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처음에 왕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을 때는 너무나 사람이 그냥 겸손하고 아휴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오라 그러니까 저 물건들 속에 숨어갖고 얼굴도 못 내밀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습니다. 사무엘기상 13장에 가서 보니까 제사장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또 가서 불법으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또 15장에 가서 보니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것들 다 취해오고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 그래서 사무엘의 책망을 받고 이런 가운데 가서 한번 사무엘기상 16장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6장 가서 보시면은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애곡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5장이네요. 15장 35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무엘이 자기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려고 다시는 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주께서는 자신이 사울을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으로 인해 슬퍼했다. 무슨 얘기예요? 사울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성경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중에 끝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사울을 위해서 애곡하고 하나님도 슬퍼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8장에 가서 보시면 28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움을 했는데 하나님의 조언을 구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 뭐 이렇게도 해도 저렇게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나중에 무당을 찾아가는 내용이 사무엘기상 28장에 나오는데 이 사울이 찾아가서 누구를 불러오라 그래요?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얘기하니까 이 엔돌의 그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왔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28장에 가서 한번 18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맹렬한 진노를 아말렉에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그 다음에 19절 또한 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 함께 있어요? 사무엘과 함께 있어요. 사무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포함한 그의 아들들이 여기 사무엘과 함께 똑같은 장소에 가게 됐다.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서 보시면 사울과 요나단은 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특히 요나단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아버지 잘못 만나서 일찍 죽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겨요. 그렇지만 육은 전쟁에서 쓰러져서 죽게 되고 목이 잘리고 그 잘린 그 목을 또 가져다가 성벽에다 그 사람들이 걸어놓고 수치를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사울에게 이제 임하게 됐거든요. 성경 여러분이 가셔서 보시면 롯이라고 한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조카. 어디 살던 사람이에요? 어디 살았어요? 소돔성에 살았어요. 그 예수 믿은 사람이 소돔성에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원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소돔성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그 도시에 가서 재판관처럼 앉아갖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롯이다.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의인이 이 사악한 자들의 그 성에 들어가서 어찌나 보는 것들이 그냥 이 사악하고 괴로운지 그 의인의 이 혼과 영이 신음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는데 그렇죠? 겨우 소돔과 고모라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고 구원받았지만 그의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 아시죠? 예수 믿은 사람이 삼손처럼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가서 창녀한테 가서 들어가서 살고 창녀 집에 가서 그냥 기생오라비처럼 가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살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가니까 믿음의 장에 누구 이름이 등장해요? 삼손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삼손이 등장해요. 참 아이러니인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또 누가 나와요? 요나라고 한 사람이 나와요. 요나처럼 겁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버팅기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를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구원받았으니까 요나처럼 살아라, 삼손처럼 살아라, 사울처럼 살아라, 고라처럼 살아라, 노처럼 살아라 제가 권면하지 않아요. 권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권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권면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살 수 있겠냐? 성결한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거를 강조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른 사례가 많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행위가 100% 완벽해야 된다라고 폴 워셔나 이런 사람들처럼 주장하면 그건 주장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폴 워셔가 얘기하고 있는 거 들어보면 맞아요. 조엘 오스틴이 이거 다 가짜다. 베니니 다 가짜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근데 그게 극도로 이 극을 넘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깨끗하게 살아서 사람이 거룩한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구원 안 받은 거다 이렇게 나오면 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자, 신약성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가면 유명한 누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을 시험해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니까 이대로 두었다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지 않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는 그런 일이 거기 나옵니다. 구약성경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같아요? 고린도전서 5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가서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자기 새어머니가 있는데 그 새어머니, 자기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취했는데 아, 그 새어머니하고 음행을 벌인 그런 사람이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건 이방인들 가운데도 입에 올릴 수도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멀리 떨어졌지만 내 영이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드렸느냐? 읽어보겠습니다. 5절, 5장 5절. 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 내 영도 함께 있어.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할 때 내 영도 거기서 같이 있었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혼을 멸하도록, 뭘 멸하도록?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자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니까. 맞습니까? 너희가 함께 모일 때 내 영도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예수님의 권능으로 저자를,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영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혼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몸만 죽이는 거예요. 육체만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육이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보니까 불에 그냥 겨우 다 그슬려갖고 겨우 그냥 몸만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가서 보면 주의 만찬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 이 주의 만찬을 업신여기고 주의 만찬을 아무렇게나 형편없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11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29절부터 제가 읽어보니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제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또 누구도 있어요? 네, 죽은 자도 많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에는 하도 주의 만찬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죽였다 그 얘기입니다. 죽여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가서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믿음에 관해서 파산했다. 처음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 악한 길로 들어가서 그래서 믿음에 관해 파산한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2장 16에서 17절 가서 보면 거기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뭘 가르쳤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 얘기예요. 이미 다 부활할 자는 다 부활했다. 그럼 이 사람들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부활이 다 지나간 줄로 알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왕망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 잃어버렸을까요? 아니, 구원 안 잃어버렸어요. 단지 잘못된 교리를 믿은 거예요. 요한 3서 9절에서 10절에 가면 디오드레베라고 한 사람이 나와요. 그 디오드레베 이야기를 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은 디오드레베라 그러고 자기는 디오메트리, 거기 보면 또 한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요한 3서에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 한 사람은 데메드리오 이렇게 나오는데
상대방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들끼리 저 사람은 디오드레베야 라는 대메들이 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의 그 예가 지금 여기 나오거든요. 근데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9절 내가 교회에 썼으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교회에 썼는데 교회에 속한 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디오드레베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가 악한 말들로 10절에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여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다.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여기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그 교회에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 받은 사람인데 자기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4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의 그런 동역자로 데마가 나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서 보면 모두가 다 나를 떠났다.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럼 데마 구원을 잃어버렸을까요? 구원은 그대로 유지할까요? 아, 구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다만 현 세상을 사랑해서 복음 사역하던 그런 일을 그만두고 떠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죽은 거 아닙니다. 예. 이와 같은 일들이 신약과 구약 성경 안에 이렇게 들어있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직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가 뭐냐? 혼의 구원이 있고 몸의 구원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혼의 구원은 영원 완전,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되는 구원이에요. 근데 이 몸은 극심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이 데려간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 죽여요. 죽이는 것도 은혜예요, 사실은.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드렸느냐. 혼의 정죄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만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그런데 그 아들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악한 일을 극도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임하고 임하다가 죽일 수도 있다. 예,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자들이 있어요. 가인이라든지 에서라든지 발람이라든지 가룟 유다라든지 이거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키프로스 섬에 있던 바에수라고 하는 이런 사람 이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명백해요. 예, 이런 자들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육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목숨을 빼앗긴 그런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하셔서 그래서 구원의 그 안전보장이라고 이런 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고라가 아닐까 그러고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이러면 평생토록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고 마칠게요. 은혜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현실은 음행할 수도 있고 간음할 수도 있고 우상 숭배할 수도 있고 그게 우리의 육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그걸 백그라운드로 해서 성경에 나오는 구원을 잃어버린 듯한 그 구절이 뭘 가르치는지 이걸 이해하셨으니까 그럼 제가 이제 여쭐 거예요. 이게 혼의 구원입니까? 몸의 구원입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알겠죠? 네,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